반갑습니다.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 카디션 에드말로가 카드 마술 뿐만 아니라 동전 마술에도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드말로의 아주 특별한 매트릭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손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마술을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오랫동안 즐겨 사용해온 마술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마술뿐만 아니라 아주 괜찮은 카드 스위치 기술도 두 가지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로 실용적이고 그리고 남들이 잘 모르는 카드 스위치 기술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죠.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JB 보보 매지션의 모던 코인 매직이라는 책에는 총 200여 가지의 동전 마술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챕터는 바로 코인 어커스라는 파트인데요. 그 파트에서 트래블링 센터버스라는 4개의 동전을 하나씩 하나씩 옮길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술을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았는데요. 이 마술의 이름은 바로 트래블링 코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르카나의 도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마술은 바로 여기 있는 컵과 그리고 컵 속에 있는 이 동전들을 이용해서 하는 마술인데요. 자, 어떤 마술을 보여드릴 거냐 보시게 되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을 제가 쥐고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게 되면 동전이 하나씩 하나씩 컵 속으로 이동하는 거죠. 첫 번째 동전이 저 오른편에서 컵 속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동전은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전 신호를 주고 먼저 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컵 속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전까지 컵 속으로 날아오게 됐습니다. 세 번째 동전은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컵 잘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동전 제가 하고 신호를 준 다음에 던져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동전까지 컵 속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네 번째 동전, 마지막 동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동전 놓치지 말고 잘 보세요. 자, 제가 신호를 주고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동전까지 모두 컵 속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개의 동전이 하나씩 하나씩 컵 속으로 이동하는 마술 트래블링 코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